지금도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어떤 느낌이 지금? 저는 계속 정말 친오라버님 만난 기쁨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. 미아 씨는 전 안 잊어버려요. 엄마가 아버님 없이. 여동생이 한 분 있었지, 그리고. 네. 그래가지고. 다 기억하시네.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오빠처럼 아무데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저의 가정사. 네.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 다 했다니까요, 이 오빠한테. 네. 딱 여동생이에요, 그냥. 네. 여동생. 그러네. 근본이 착하니까, 그렇죠. 착하시니까, 미아 씨가. 네. 근데 이거 TBS 네. 별관 공교를 네.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, 지금 근데? 이 안에 들어온 거는 23년 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 안에 떠나신 게 많네요. 제가 90년도 12월 달 결혼해가지고 91년도 5월 달 되니까 애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. 그래서 늦게 결혼해서 쌍둥이다 싶어서 네. 이건 아니다, 내 인생이 네. 이건 아니다. 네. 그래서 과감히 그냥 우리 회장님한테 형 나 관두겠습니다. 그러시네요. 네, 공원 네. 그렇죠. 아니 KBS에 이렇게 그동안 못 왔던 것은 김미아 선배님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좀 있으셨다. 맞죠. 예. 지방 공연 같은 거는 이제 보통 몇 달 전이나 예. 뭐 최소한 뭐 3, 4개월 전에 계약을 하고 그래야지. 그렇죠. 그러면서 그런데 미아 씨가 아프시다 그러는데 내가 감사할 테니까 신인가 어떻겠어요? 그런데 아니에요. 그래도 약속이잖아요. 예. 내가 스톱을 딱 해야 되는데 미아 씨가 약속이잖아요.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강행을 하셨군요, 같이. 예. 예. 가가지고 끝날 때 그 정도 이야기 없으시다가 차 타고 올라오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예. 그때 그게 저는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전혀 예, 보고 싶어도 나는 지금 그 후에 수없이 만날 기회가 많았어도 내가 안 간 이유가 가면은 다 옛날 그 안 좋은 기억이 날까 봐 그랬거든요. 그거에 대한 생각이 계속 그렇게 좀 억눌려 있으셨던 거군요. 그러셨구나. 정말. 그 뒤에 또 예, 아기들 낳고 가족 잘 살고 있는데 살고 뭐. 지금 그럼요. 사자녀. 그럼요. 네 남매예요. 네. 아까부터 저 안국이 형님이 만약에 만난다면이라고 했는데 이곳 가고 싶어 하신다고 아까 슬쩍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, 저희가 좀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예예. 예.